하고 다시 시작을 알리면서 준비되는 동안 곡 소개 잠시 드리겠습니다. 2부 첫 곡으로 들으실 합주곡은 영화 007 시리즈로 유명한 곡이죠. 미션 임파서블. 그리고 엘가의 대표적 피아노 곡 사랑의 인사. 마지막으로 아주 담백하고 예쁜 곡이죠. 오블라디 오블라디 오블라다 오블라디 오블라다까지 추억의 팝 속으로 빠져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합주 입장하겠습니다.
그 혹시 오블라디 오블라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니까? 그 오블라디 오블라다가 아프리카 지방 어느 부족의 말이라는데요. 인생은 흘러간다. 다 괜찮아.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요. 굉장히 긍정적인 뜻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.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십시오. 오블라디 오블라다. 오블라디 오블라다. 예, 다 괜찮아. 잘 될 거야. 예, 예, 예. 네. 벌써 막 시간이 흘러서 2부 또 중반으로 들어왔는데요. 네. 지금부터 저희 앙상블 세 팀의 연주가 이어질 거예요. 네. 장르별로 트로트, 팝 앤 클래식, 그리고 발라드 이렇게 세 팀입니다. 아. 네. 첫 번째 네, 팀으로 먼저 트로트 앙상블 팀 네. 이름이 필하모니입니다. 네. 필하모니 팀의 예. 들려드릴 곡은 예. 예. 들려드릴 곡은 신유의 꽃불 그리고 장윤정의 트위스트입니다. 준비되셨습니까? 빌하모니 팀 준비되셨습니까? 조금만 더, 네,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. 네, 입장해주십시오. 네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다시 한번 들려드릴 곡은 신유의 꽃물 그리고 장윤정의 트위스트입니다. 신나게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신나고 즐겁네요, 그죠? 예. 바로 이어질 순서는 팝 앤 클래식. 예. 저희 정다운 앙상블 팀이고요. 연주할 곡은 드보작의 교향곡 신세계로부터, 그리고 영화 시스터 액터에서 수녀님들이 밝고 힘차게 부르는 합창곡이죠. 수녀님도 몇 분 와 계신데요. 예. I will follow him 입니다. 네.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
연습의 결과인 것 같아요. 연습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.